네, 종이꽃입니다. 종이꽃을 한 포트 이렇게 지인분께 얻어가지고, 저기 아까 저 옆에 하나 심어져 있는데, 봄에 심은 거고, 요거는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며칠 전에 얻어와서 여기 하나 심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기 심어놔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려고. 자, 여기 땅을 아까 굼벵이 한 마리 꺼내가지고 닭을 주고 왔는데, 땅을 파면 이렇게 항상 지렁이가 나옵니다. 이제 지렁이가 나오니까 두더지 피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렁이가 처음 생길 때 이게 표층에 가깝게 생기기 때문에 얘네들 잡아먹으려고 두더지가 오다 보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땅을 듭니다. 석중 옆에도 지렁이가 있었나 봅니다. 이쪽으로 땅을 들고 일어나서 두더지가 오는데, 저는 뭐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저걸로 저렇게 되면 안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죽는다 그러는데, 저건 제가 보면 그냥 밟아줍니다. 밟아주고 땅을 조금 물을 적셔주고 해서 가라앉혀줍니다. 지렁이가 생기는 건 좋은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얘를 겨울을 나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심는 건데, 입구 쪽에 심어요. 여기가 형님이 쓰던 쪽 문인데, 여기에 이렇게 심어두고, 저쪽 거는 그냥 놔두고, 요거는 이제 비닐이라도 덮어 씌워가지고 약간의 보온을 해서 겨울에 어떻게 되는지, 월동을 어느 정도 하면 월동이 되는지, 아니면 월동이 되지 않는 품종인지 확인도 할겸 해서. 꽃도 이쁩니다. 보면은 참 종이 같아요. 종이꽃. 꽃도 이쁘고 해서 저는 꽃을 참 좋아라 합니다. 꽃 좋아라 하는 사람 중에 성질 더러운 사람 없다 그러는데, 저는 좀 예외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꽃은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심어주고 물을 가득 주면 될것 같습니다. 요놈하고 요놈은 아주 건강하게 왔네요. 올 때부터가 건강했고, 요놈이랑 이제 봄에 저렇게 건강하게 왔는데, 제가 심어서 방치를 했던 놈이 요놈인데, 크기는 똑같이 한 폭이에요. 크기는 얘가 훨씬 많이 큰데, 옆으로 눕기도 해서 그래도 꽃이 다시 또 이쁘게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어떻게 될지, 얘는 완전히 이렇게 방치를 한 노지에서 월동을 가능한지 확인할 거고요. 오늘 심은 이놈은 여기에 비닐이라도 씌워주면서 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할까 합니다. 자, 이상이었습니다. 이놈은 종이꽃이었습니다.